Times. 기대가 되는 아이바네즈 베이스가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숙티씨와 함께 멀티 스케일 베이스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네, 이번에 또 저기 뭐 엔지니어로 또 데뷔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기, 네. 단기 엔지니어. 네. 아, 그렇군요. 원래 승재 씨가 왜 그 간단한 것들은 본인이 믹스를 하긴 하셨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지금 같이 있는 그 동생들 거는 몇 개 해주고 그래서 네. 유튜브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레코딩 엔지니어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믹스 엔지니어로 이제 그쵸? 트랙 정리를 네.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 뭐 이제 뭐 엔지니어로 어쨌든 뭐 이제 또 새로운 부업을 부업이 될지 본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럼 믹스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어떤 뭐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은 신경 쓰는 어떤 그 밸런스죠. 믹스는 밸런스. 네. 결국엔 밸런스다. 이제 그 원하는 소리를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게. 근데 보통 그렇죠. 보면은 이제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믹스를 했을 때 특히 그 기타리스트들이 유독 심한데 기타 밸런스가 과도하게 높은 거 보면 다 기타 치는 사람들, 기타 출신 그 그죠. 예, 그런 분들이 믹스를 했을 때 그죠. 기타가 보컬을 이기는 경우 많고 아니, 기타가 과도하게 잘 되는 경우 많은데 악기 하던 사람은 자기 악기가 다 돋보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기타가 유독 심해. 왜냐면 기타는 기본 그러니까 드럼이나 베이스는 자기가 이제 뭐랄까 이 베이직한 근간이 되는 악기라는 그 어떤 스스로의 인지가 있는데 기타는 보컬을 오히려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주인공 의식이 진짜 쩌는 파트이기 때문에 유독 기타 치는 사람들이 믹스를 했을 때 기타만을 제가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짓을 진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거죠. 같이 있었어요. 기타가 유독 크잖아.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맞아요. 아, 이 정도면 된다고? 라는 느낌으로 내가 아쉬워서 막 어쩔 줄 몰라야 적당한 밸런스야. 맞아. 그게 맞아. 승채 씨는 맞아요. 뭐 믹스할 때 베이스가 유독 크게 튀어나오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베이스는 없고 저는 다행히도 그런 건 없고 맞아. 이게 또 성격에서 네. 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저는 사실 네, 네. 베이스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음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앞으로 확 드러나는 네.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음도 네. 안 좋아하는데 베이시스트 뭐야 너? 그냥 잘 받쳐 네. 베이스는 안 들려 잘 치는 거예요. 네. 맞아. 무대 위에 베이시스트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야 잘 치는 잘 치고 있는 거다. 왜냐면 베이스는 틀리는 순간 들린단 말이지.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음과 저음과 베이스 소리를 안 좋아하는 우리 베이시스트 승재 씨는 앞으로 엔지니어의 부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네, 그 또 저음이 짱짱하게 나오는 심지어 멀티 스케일의 베이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MS인데요. 이 SR 뭐 사랑 시리즈야 뭐 워낙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검증의 이건... 검증을 거듭했던 진짜... 기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진짜로 그 이 퀄리티 컨트롤에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SRMD를 했는데 이 MD는 미디엄 스케일이었습니다. 미디엄. MD가 미디엄 스케일이어서 이게 32인치 스케일 길이 812mm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SRMS잖아요. 멀티 스케일이건 어떻게 되느냐. 34인치에서 35.5인치로 스케일 길이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스케일 길이 미리로 따지면 864mm에서 902mm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멀티 스케일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줄이 길수록 장력이 세지기 때문에 저음으로 갈수록 줄 길이가 긴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멀티 스케일로 만들어진 기타는 이제 드롭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뒤로 내린다던가 아니면 아예 전체적으로 반음을 낮춰 쓰신다든가 이랬을 때 기본 스케일 길이 가지고 그 기타를 뒤로 내렸을 때는 6번 줄이 약간 그 털럭털럭하는 느낌 약간 이렇게 뭐랄까 텐션이 부족해지는 느낌 같은 걸 받으실 수 있는데 스케일 길이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D나 심지어 C드롭까지 해도 그게 짱짱하게 좀 받쳐지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멀티 스케일 괜찮은 피지컬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스트링 길이가 길어질수록 튜닝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토네이션 자체가 살짝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멀티 스케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는 뭐 이게 피치에 그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인토네이션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저음의 장력과 그런 피지컬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대신에 인토네이션이 올라가는 효과가 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SRMS805 모델은 119만 9천원, 120만원 정도 하네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SR 시리즈가 번호가 올라갈수록 비싸지잖아요. SR300이 30만원대, 그리고 SR370 되면 40만원대, 650은 80만원대, 그리고 1100 되면 144만 9천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죠. 655와 666
600대와 1100대 그 중간에 있는 800대. 그래서 가격도 그 중간에 있는 120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뭐 SR 스쿼드로 하기 전에 것들도 보면은 다 뭐 웬만하면 거의 다 9.1절이에요. SR, 이런 거 특히 SR 좋았던 거. SR 2400 이런 거는 뭐 10 9.5 이렇게 나왔었고 뭐 1100B, 1105B 같은 거 98.5 이 정도면 덜 나온 거야. 1100 맞아요. 네, 요런 게 SR 1100B 9.5 9.0 652가 9.0 8.5. 글쎄 하이브리드 왜 이렇게 베이스 잘 만들죠? 그러니까요. 6502가 9.5 9.0 3702가 10.0 9.0 그다음에 302가 19.5. 이건 뭐 깔 수가 없죠. 가성비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SR 1605B가 19.5. 완벽합니다. 뭐 베이스계 원피스. 뭐 다이를 한 줄 펴도 줄 것도 없어. 이제 하도 칭찬을 해 갖고. 그러니까. 1600B 99.5. 그다음에 이제 스쿼드로 돌리기 시작한 게 MD가 처음이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 시리즈 중에 가장 기본이 됐었던 300이라든가 이런 모델들 다 스쿼드로 한번 돌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리바이벌 시리즈가 있을 겁니다. SR MD 200D는 77점을 받았고요. 사운드는 27, 26. 이렇게 나왔네요. SR MD 200D가 77, 200은 76. 우월한 DNA의 결과물, 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 마법 같은 가성비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점수들이 나왔었던 SR입니다. 물론 이 SR MD가 SR 시리즈 기준이 될 순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특수 스펙이기 때문에 미디엄 스케일이라는. 그래서 이 70점대 중반의 점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는 오늘 일단 또 MS를 해봐야 알 거고 오늘 MS를 해도 나중에 기본 모델 300이나 뭐 1600 이런 모델들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19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4cm, 무게는 4.03kg, 두께는 37mm, 12프렛 뒷둘레는 84mm입니다. 탑에는 포플러 볼탑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오쿠메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자, 넥은 SRM, SR, MS, 5, 멀티 스케일, 5 피스 넥이고요. 이게 하토바와 월럿을 섞어서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헤드 머신, 네, 이쪽에 3:2로 들어가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5mm에 지판에는 바운드 처리가 된 빵야빵야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릴 스페셜 인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인레이가 그 지판 기울기에 따라서 같이 기울어져 있죠. 305mm 지판 확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 35.5인치에서 34인치, 901mm에서 864mm입니다. 23 미디엄 프레스에 바톨리니 픽업 장착이 되어 있어요. BH2 픽업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랑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브릿지는 MR5S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컨트롤은 여러분들 뭐 이제는 뭐 설명 안 해드려도 익숙하실 정도로 많이 봤지만 3웨이 미드 프리퀀시는 250, 450, 700입니다. 네, 그리고 EQ 바이패스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밸런서와 볼륨 그리고 각각 3밴드 EQ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바이패스 톤 먼저 들어볼게요. 바이패스 하면은 여기 마지막에 톤으로 바뀌어서 네.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좀 차하게 올라오죠. 이거 하고 그죠? 네, 요거 그래서 톤 들려드리겠습니다. EQ 바이패스의 픽업 두 개입니다. 와, 바이패스도 뭐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확실히 멀티 스케일의 그 길이에서 오는 그 피지컬이 좀 느껴집니다. 와우. 묵직하죠. 네, 앞에 픽업입니다. 톤은 계속 중립입니다. 오. 네, 뒤에 픽업입니다. 네? 다예요? 네. 네. 자, 그 톤 중립에다 놓고 그렇습니다. 전, 네, 지금 여태까지 들어봤으니까 요거 픽업 중립 두 개 다 해서 네, 다 끈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기본 피지컬 자체가 확실히 멀티 스케일이다 보니까 저음 쪽으로 갈 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좋네요.
이걸 톤다 올리면 야 이건 톤만으로도 가볍게 되게 좋은데. 네. 자, 위쪽에서 한번 그 코드 폼 한번 그죠? 좀더 두툼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 원래 저쪽 하이 스케일 포지션에서 잡으면은 저거보다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뭐 5번 줄은 당연히 그런 느낌이고요. 슬랩 들어볼까요? 네, 이 상태로 슬랩은 중립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120만 원인데 약간 하이엔드인 척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장난 아니네. 야, 이거 아이 좋아요. 톤만 좀더잘 만지면 네.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게, 자기 마음에 들게. 자, 여기까지가 패시브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액티브 좀 다양하게 톤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네, 자,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는 이제 먹으니까 여기서 다 중립으로 놓고, 다 중립으로 놓고, 네, 미들도 우선은 250에다 놓고, 네, 자, 두 개입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놔서 액티브로 네. 갔다고 볼륨이 팍 터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는. 네. 앞에 픽업입니다. 네. 볼륨 차이가 뭐 심하지 않죠? 거의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습니다. 자, 뒤에 픽업입니다. 좀 더 땡땡한 느낌이 있죠. 야, 어떻게 하지 이거 왜 이렇게 진짜 장난 아니네. 네. 마음에 드세요? 야, 진짜 신기한데. 네. 야, EQ 먹는 거 좀 확인해 볼게요. V 세팅 한번 해 볼게요. 미들 내리고 미들 450에다 놓고 내리고 450에서 내리고 네, 그리고 로우랑 하이 조금씩 올려 보겠습니다. 살짝 올렸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이 좀 더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EQ. 그럼 지금 저기가 450이잖아요. 네. 그것만 700으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700으로? 세팅에서. 네. 네. 이번에는 좀 반대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도 내리고 하이도 내리고 미들만 조금 올려가지고 베이스 내리고 네. 하이 좀 내리고 약간 그 미들에 이 뭉쳐있는 톤. 네, 250입니다. 450. 자, 450이요. 미들 올라가서 확 나죠. 700. 미들 하이 올라간 느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봤어요. 액티브에서 만약에 슬랩을 한다면 세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액티브는 450에다 놓고 미들 좀 깎고 하이 조금만 올릴게요. 네. 미들을 깎은 만큼보다 하이 미들 깎은 것보다 하이 조금만 더 올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좀 더 아까 그 패시브 때보다 좀 더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봤죠. 한 줌을 쳐 들어보겠습니다. 네. 6154.
좋습니다. 이번에는 블루스 돌려볼게요. 장내다 갖다 놔도 찰떡같이 묻힐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네, 앞에 그거 할 때는 그냥 픽업 두 개였고요. 네. 똑같은 EQ 세팅이었고 그리고 네, 펑키, 블루스 할 때는 처음엔 앞에 픽업이었고요. 네. 두 번째 때는 뒤에 픽업.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다양한 사운드로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 진짜. 네, 승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확장팩. 아주 좋은 확장팩.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SRMS 사랑만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점. 가격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30점. 네, 가성비 17점, 편의성 18점, 디자인 18점. 그래서 총점 83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2점.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82.5입니다. 지금 보면 승채 씨랑 저랑 사운드 빼고 나머지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비슷하죠. 17, 18, 18. 이게 보통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앞쪽에서 점수를 확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뒤쪽에서 뒷심이 왜냐면은 이 특히 SR 시리즈의 저 이 노브 구성이 이게 편의성적인 측면과 범용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실 지금 이 SR MS 같은 경우에 이제 딥한 사운드 때문에 사운드가 대단히 전 장르의 범용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기는 한데 저기서 만약에 이제 사운드까지 조금 더 라이트하게 잡혀 있었다라면 편의성 쪽에서 19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뭐 그런 세팅이고요. 디자인은 뭐 예쁘니까. 근데 둘 다 이거를 둘 다 예뻐해서 둘 다 18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저빌리티랑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뒷심 덕분에 80점이 넘었습니다. 82.5. 역시 SR은 제가 봤을 때 80점을 거의 넘는 점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스쿼드로 돌려보면은 유저빌리티와 디자인도 다 비슷해요. 그지 그런 네. 것들이 왜냐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뭐 사실 300이나 이런 쪽에 가면 디자인이 좀 심심하니까 그런 애들이 뭐 한 15, 16 나올 건데 편의성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범용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비슷한 그걸 다 가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 뭐 17 뭐 이럴 맞아요. 것 같아. 네. 2점도 아니고 1점 정도. 왜냐면 16 하기엔 범용성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조작하는 노브가 막 확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뭐 16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U랑 D가 엄청나게 좋은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SRM 805 모델 82.5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야. 오히려 이렇게 그 점수를 한번 매겨 보니까 다른 SR들의 스쿼드 점수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다음번에 재미있는 리바이벌 시리즈도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맥펜입니다. 맥펜. 와우. 맥펜 75주년 애니버서리 재즈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